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허경환 허닥서 27억 빼돌린 동업자 결국 징역 2년. 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는 식품회사 허달객. 회사 돈 27억 원을 빼돌린 동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일부 주심 노태학 대법관은 최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0에서 2014년 허씨가 대표로 있는 허달계에서 감사로 일하며 총 27억 3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회사 명의의 법인통장과 인감도장, 허씨의 인감도장 등을 직접 보관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여윳돈이 필요할 때마다 허닥 대표의 이름을 이용해 주류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약속어음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 돈을 빼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A씨가 허달계 회계와 다른 회사들의 회계를 구분해 관리 운영하지 않고 마음대로 뒤섞어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범행 이라며 횡령 금액이 27억 원을 넘고 잔존 피해 금액도 상당한 액수라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으나 A씨가 횡령한 돈 일부를 돌려주고 법원의 3억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음주운전 혐의에 관해선 양씨가 항소하지 않아 벌금 1천만 원이 유지됐다. 대법원도 횡령죄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